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한국은 여름 같다고 들었는데 시카고는 아직도 조금 겨울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눈 뜨면 아직도 뭐 3도? 4도? 이 정도 되니까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레벨 2를 다 끝냈죠? 그 복습 다 하셨나? 이어 트레이닝도 있었고, 노트 리딩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박자 하는 것도 있었고, 노트 리딩까지 있었어요. 자, 그거 다 끝내고 이번 주부터는요, 레벨 3로 들어갈 거예요. 레벨 3부터는 두 개의 비디오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레슨 비디오고요. 두 번째는 프랙티스 비디오예요. 레슨 비디오는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고 같이 연습을 하고요. 노트를 볼 거고요. 그 다음 2, 3일 뒤에 나가는 프랙티스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선생님의 비디오를 보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두 개의 비디오를 못 보는 학생들은요, 괜찮아요. 그냥 일단 레슨 비디오만 보세요. 레슨 비디오에는 선생님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요, 레슨 비디오는 꼭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시간이 난다면 프랙티스 비디오도 같이 보고 연습을 하세요. 특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재원이가 보내준 비디오 봤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연습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재원이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만에 재원이 깜짝 놀라게 잘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피아노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연습해서 선생님한테 비디오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듣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레슨 1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는요, 첫 번째,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읽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붙임줄과 이음줄을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요, incomplete measure, 못 갖춘 마디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레슨 1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Grandfather's Clock. Grandfather's Clock이 뭐죠? Grandfather이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시계. 그래서 할아버지가 쓰시던 시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여기서 Grandfather's Clock이란 굉장히 큰 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는 거, 마루에다가 보통 이렇게 코너에 두는데요, 큰 시계를 Grandfather's Clock이라고 불러요. 그 Grandfather's Clock이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Grandfather's Clock을 사서 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시계도 멈췄다는 노래 가사예요. 이 노래는요,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오늘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어느 노트로 시작하죠? 노트가 없어요. 쉼표예요. 그죠? 몇 분 쉼표예요? 두 박자짜리 쉼표. Half rest. 2분 쉼표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시작해요. 어디서요? G. 그죠? 곡 중에서 쉼표로 시작하는 거는 드물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1, 2, rest가 있고 3에 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쭉 한번 가볼까요? 핸드 포지션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left hand는 on G, 그리고 right hand는 쭉 가다가 처음에 나오는 노시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핸드 포지션을 찾으시고요, 선생님이 먼저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Ready? 1, 2, 3, 4 Rest, rest. 1, 2 1, 2 Step down, step up, step up.
right hand C, two, three, four, C, two. 잠깐만. 여기서 오늘 배우는 새로운 게 나와요. C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C는 네 박자고, 그 다음 두 번째 C는 몇 박자죠? 두 박자, half note.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 노트와 그 다음 C에 요렇게 선이 붙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음을 붙여주는 이 선을요, 우리는 붙임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tie. tie는, 넥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딱 붙이는 거. tie는 갖다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노트를 이어주면은요, 두 번째 노트를 또 치는 게 아니고, 그 노트의 박자만큼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노트가 네 박자니까 1, 2, 3, 4 하고 치지 말고 1, 2. 그래서 결국 4 플러스 2. 4 더하기 2는 6이죠? 6. 그래서 여섯 박자만큼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오늘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다이노, 붙임줄. 붙임줄은요, 같은 음을 꼭 붙여줘야 돼요. C하고 D를 붙이는 건 붙임줄이 아니에요. 항상 같은 음이어야 해요. C, C 아니면 D, D. 박자는요, 두 박자일 수도 있고 세 박자일 수도 있고 박자는 변할 수 있지만 노트의 이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어디서 가냐면은 첫 번째 C 부분에서 갑니다. 1, 2, 3, 4 붙이고 1,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left hand 다시 G에서 시작해요. G, G 그리고 left hand C 1, 2 step down, step up right hand D 2 C, D step up 2 up, down 그리고 어디에요? left hand A 1, 2 1, 2 그리고 그 다음 C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C는 같은 C지만 다시 쳐야 합니다. C, skip up, skip up 2, skip down D, C, 2 그리고 step down to B, left hand 그리고 right hand C죠. Step up, down 다시 left hand right hand, skip, skip, two, skip down, D, C, two, step down. 그리고 이번에 C는 left hand으로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Step up, D, two, three, four. 그리고 여기도 붙임줄이 있어요. 똑같은 D와 D를 연결해 주잖아요. Tied note. 아시겠어요? 그래서 4 하고 나서 그 다음 1, 2 그리고 left hand 줍니다. G, G 그리고 right hand C 1, 2, 3, 4 들어주셔야 돼요. 레스트니까 그 다음은 B, 2, 3, 4 여기도 레스트고요. 그리고 잠깐 이 노트에 보면 이런 마크가 있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액센트라고 콕 집어서 치듯이 탁 이렇게 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게 2, 3, 4 또 조금 세게 2, 3, 4 이렇게 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힘 좋게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노트는 레스트 뒤에 있는 노트는 E죠? 자, finger number 3, go. B, B, step up, down, 그리고 left hand, A, A, 2, D, D, C, 2, 3, 4, step down, 2, 3, 4, 1, 2,
그리고 여기도 타이드가 있어요. 원, 투 붙이고 계셔야 되죠. 투빗만큼. 자, 이 노래에 타이드 노시 너무 많아요. 붙임줄이. 아시겠어요? 붙임줄 기억하시기 동그라미 막 치세요. 받으면은. 자, 이 노래는 선생님이 프린트할 수 있게끔 사실 유튜브 링크에 걸었으니까요. 프린트해서 꼭 연습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선생님 이거 그린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꽤 많이 어렵죠? 노래도 길어요. 이제는 레벨 3부터 노래도 길어지고요. 어려운 것도 많아요. 핸드 포지션은 지난번에 배운 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80, 80에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맨 앞에도 레스트가 있고 뒤에도 3, 4 또 레스트가 있어요. 쉼표로 시작해서 끝에도 쉼표로 끝나요. 그런데 이 곡의 박자표는 뭐예요? What is the time signature? 4, 4 4분의 4박자예요. 오, 그러면은 한 마디 안에 몇 박자가 있죠? 4 4박자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마디는요, 첫 마디도 쉼표로 시작하고 맨 끝에도 쉼표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쉼표를 딱 떼와서 앞에 쉼표 2와 뒤에 쉼표 2를 더했을 때 이게 4가 되면은요, 앞에 쉼표도 빼고 뒤에 쉼표도 빼서요, 우리는 바로 쉼표 없이 곡을 시작해요. 이걸 못 갖춘 마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보기에는요, 이렇게 악보가 변하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쉼표가. 그리고 원, 투로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라인, 이렇게 선이 있고 그 다음 마디가 시작해요. 그래서 어뜻 보기에는 앞에 마디에 박자가 두 개밖에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쉼표가 숨어있던 거를 우리가 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못 갖춘 마디를 칠 때에는 원, 투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원, 투, 쓰리, 포. 왜냐면은 맨 앞에 쉼표가 없어졌잖아요. 오, 조금 헷갈려요. 그쵸? 계산도 해야 되고. 다음번에 또 못 갖춘 마디가 나오면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못 갖춘 마디는 앞에 쉼표가 있는데 사라진 거다.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Grandfather's Clock은 연습 열심히 하셔서요. 100 그리고 132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빨리 치실 수 있게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자, 두 번째 곡을 한번 가볼까요? Should we come around the mountain? 곡은요,
곡이에요. 진짜로 마운틴을 돌아서 올 것만 같은 산을 올라가는 듯한 노래죠. 자, 먼저 악보를 보면요. 따란! 이것도 첫 번째 곡하고 똑같이 레스트로 시작을 해요. 1, 2, 두 박자 레스트가 있고요. Half rest. 그 다음 왼손 G로 시작을 하죠. G. 그런데 finger number 3, 3번으로 잘 두셔야 돼요. 그리고 step up. 그 다음 right hand죠. C. 그래서 이렇게 핸드 포지션이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악보를 딱 보니까 뭐가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로 이런 라인이 보여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tight note. 붙임줄하고 비슷한데요. 이건 붙임줄이 아니에요. 왜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붙임줄은 같은 음을 꼭 이어줘야 돼요. C면 C, D면 D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G고요. A고 C 다 다른 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음을 이어주는 거는요. 우리는 legato 이음줄이라고 해요. 다른 음들 이어놓았으니까. 그리고 이 뜻은요. 부드럽게 이어서 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어서 칠까요? 자, 음을 누르고요. 그 다음 음을 누른 다음에 뛰어야 돼요. 그 전에 뛰면 안 돼요. 핫핑처럼.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 치고 눌리고 치고 떼고.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줘야 돼요. 이렇게 쳐도 안 돼요. 이것도 붙이기를 했는데요. 한 음씩 아 쑤시듯이 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아시겠어요? 자, 이거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왼손 아니고 선생님 여기서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C에 보니까 조그마한 점들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를요 우리는 스타카토라 그래요. 스타카토는요 점핑하듯이 뛰는 거예요. Raindrop 비가 막 올 때 빗방울이 어떻게 튀죠? 빗방울 튀는 것처럼 뛰듯이 빨리 치는 거는 아니고요. 빨리 음을 떼주는 거예요. Bounce, bounce 하듯이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1, 2, 3, 4, 1, 2. 2. 그리고 르가토입니다. 스타카토. 여기는 타이드죠. 3, 4, 1, 2. 그리고 르가토고요. 스타카토. 그리고 레프트핸드 또 스타카토. Bounce like. 악보는 짧지만요. 너무 많은 게 나와요. 르가토도 있고요. 그 다음 스타카토. 그래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떼어줘야 되는 거고요. 스타카토를 할 때는 같은 음이라고 빨리 치면 안 돼요. 눌리고 빨리 떼는 거지 그 다음 노트를 빨리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에 떨어져야 돼요. 1, 2, 3, 4. 박자에 쳐야지 박자 전에 치면 안 됩니다. 스타카토는 단지 손을 빨리 떼주라는 거지 빨리 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요. She'll become around the mountain도 이전에 했던 Grandfather's Clock이랑 같이 딱 보면 첫 번째 마디와 마지막 마디에 쉼표를 합하면은 4, 4가 되죠. 그래서 쉼표들을 앞에 시작하는 쉼표와 맨 마지막 쉼표를 떼주고 못 갖춘 마디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 따란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1, 2 눈에 안 보이는 쉼표 1, 2 계산하고 3, 4
1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조금 빠른 박자 92, 92에 놓고 갈게요. 92 1, 2, 3, 4, 1, 2 르간토, 스타카토 그리고 타이드고요. 2, 3, 4, 1, 2 르간토, 스타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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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그리고 3, 4 쉼표가 뒤에 숨어있는 거예요. 자, Should We Come Around the Mountain에서는 르가토와 스타카토와 타이드 노트를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곡도 못 갖춘 말이고요. 자, 세 번째 곡은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리스트의 Dream of Love, 사랑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사랑의 꿈을 꾸는 것 같이 스윗해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배운 슬러, 르가토도 너무 많아요. 이음줄이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타단! 악보를 보면은요. 여기에도 똑같이 쉼표로 시작하죠. 몇 박자죠? 1, 2. 모든 쉼표가 두 박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오늘 너무 잘 뽑았어요. 다 같은 거예요. 1, 2, 그리고 3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곡은 4가 없습니다. 박자표를 보면 4번에 3박자잖아요. 3, 4. 그래서 한마디 안에 3박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fine hand position. left hand 지고요. 4번 손가락으로 시작해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오른손은 3번 on E. 오, 그래서 타이드 노트도 많고 붙임줄도 많고 이음줄도 많아요. 자,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1, 2, 3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 1, 2, 3, 또 1, 2, 3, 그 다음 또 1, 2, 3, 1, 2. 여기는요, 밑으로는 타이드, 붙임줄이 있고요. 위로는 르가토, 이음줄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 아래 위로 다 있어요. 아우, 헷갈려요. 그래서 카운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죠. 3,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left hand, 1. 1, 2, 위로도 르가토가 있죠. 그죠? 그 다음 left hand 다시 3, 1, 2, 3, 1, 2, 3, 1, 2, 3, tied 2, 또 똑같은 음인데요. 이번에는요, 잘 보세요. 손가락 번호를 2번으로 바꿔야 돼요. 왜요? 가끔씩은 손가락 번호를 바꿔줘야 그 다음 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3번으로 치면은 우리가 남은 손가락이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빠지밖에 못 가잖아요. 오늘의 새로운 거, 그 다음 노트인 A를 배울 거거든요. A는요, 1, 2,
두 번째 스페이스에 있어요. G 바로 다음 도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다시 2고요. 1을 finger number 2로 1, 그 다음 1, 2, 1 step up, 2 step down. 그리고 그 다음 노시 오늘 배우는 새로운 A입니다. 오, 되게 멀어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페이스니까 A, 1, 2, 3. 그 다음은 left hand A. 오, 선생님, 이거는 AA인데요.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붙임줄이에요? 아니요. 항상 같은 도시여야 해요. AA이건 하지만요. E 같은 A거나 E 같은 A지 이렇게 다른 A를 연결해 준다고 이게 붙임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음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left hand A로 가고요. 1, 2, 1, 1, 2, 3, right hand, 2, step down, down, 2, 3, 1, 2, 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rest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rest는 1 count, 그리고 맨 시작할 때 rest는 2 count. 그래서 1 plus 2 딱 가지고 오면 3가 되죠. 오! Time signature 3, 4. 3하고 같아요. 그래서 rest를 싹 빼고 이 곡도 못 갖춘 마디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곡은요. 천천히 가는 곡이기 때문에 80에서 한번 가볼게요. 맨 처음 fine hand position. Left hand는요. G고요. Right hand는 입니다. Ready?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타이드죠? 1, 2, 다시 E, E, 2, E, step up, 2, down, 1, 2, 3, two, G, E, two, three, one, two, three. 또 다시 이고요. two, three, tied, two. 그리고 스위치 해주세요. 같은 도시고요. one, two, down, A.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 다음 left hand A, two. Two. 오, 선생님이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 노래도 빨리 가면은 정말 부드러운 선생님이 아까 쳤던 아시겠어요? 자, 오늘 너무 많은 거 배웠죠? 레슨 3부터 어우, 갑자기 레벨이 확 뛰었어요. 뭘 배웠죠? Incomplete measure. Rest가 있을 때 떼내는 거 하고 Tied and slur. 붙임줄과 이음줄을 배웠고요. 그 다음 스타카토도 배웠고 액센트도 배웠고요. 그 다음 같은 노트에서 fingering shifting 하는 거, 손가락 번호 바꾸는 것도 배웠고 노트 A까지 올라가는 것도 배웠어요. 아우, 너무 많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번 주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를 가지고요, 이번 주 중에 프랙티스 비디오가 나갈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또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프랙티스 비디오는요, 훨씬 더 쉬운 곡들이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번 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선생님한테 비디오 보내주시고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